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밥 먹었어, 다들?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켰어요. 오늘은 디너쇼를 너무 오랜만에 오랫동안 안한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일로 와봐. 오랜만에 그냥 회사에 왔는데 밥 먹다가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켰습니다. 다들 점심 먹었나요? 민규 너무 얼굴 극대화 아니야? 아, 브이라이브 하고 있다고. 네네. 근데 진짜 진짜. 아, 브이라이브 하고 있다고. 간만에 런치쇼. 오늘 간만에. 디너쇼 아니고 오늘 세러데이 런치쇼. 저는 딱 그 존중을 하니까 단무지 갖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 얼굴 나오면 안 되죠, 아직. 그럼 왜 저희한테 그러시죠? 아, 그 나와도 돼요? 안 되겠다, 너는. 그치, 아직 안 되죠. 디너도 가. 왜 라면 먹어? 밥 제대로 먹지. 그래서 밥도 있어요. 김치볶음밥도 있고요. 아, 그 학교 음식 거기네요? 학교 음식. 학교 음식 김치볶음밥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진짜 맛있죠. 직접 구매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요? 그냥요. 그래서 또 부족할지 몰라서는 점심이니까 가볍게 김밥 3줄 시키긴 했거든요. 아, 모든 걸 시켰네. 좀 먹어라. 티네이 넣을 거야? 어, 내 거야. 뜯어 놓고 한번 먹어. 나 먹으려고 물 무슨 먹어도 돼? 소스 가져줄까? 식사하셨어요, 다들? 안 돼, 괜찮아. 민규씨, 네? 차전자피 추천해드릴게요. 뭘 추천한다고요? 차전자피라고요. 소화에 아주 좋은 한약이 있어요. 한약이 아니라고요. 한약 아니야? 한약이래, 옆에서. 니네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미안해. 이제 앨범이 옷을 올리라고? 이거 뭐 어떻게 올려? 그래, 올릴게. 이제 앨범이 이틀 남았나? 미쳤네, 정말. 민규야, 나 호시 형인데 안무를 까먹어서. 맛있니? 맛있지? 오늘 회사에 멤버들 많네. 아, 이모티 봐봐. 오빠. 차라리 바꿔버린다, 이렇게. 바로 바꿔줘. 전화해. 진짜 전화 한번 해봐. 뭔데? 왜? 난 내 얼굴 못 보잖아. 그럼 그게 나 맛이지. 아니, 근데 이미 나오겠다는 생각 안 해봤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보세요. 아니 지금 틀어 지금 아 지금 안 나와. 형이 지금 밖으로 나왔잖아. 아니 조금 좀 나와. 댓글은 컵스야 그냥 얼굴 보여줘. 나와. 뭐 하는 거야? 바꾼다. 내 걸로 갈게. 다시 내 걸로 돌릴게. 돌렸어. 같이 먹어.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여기 안 들어간 거 원래. 상관없어. 내 옷이야. 이제 우리 스파할 게 없어. 그쵸? 모기다. 또 모기가 살아있네. 잡았어. 우와. 손 닦고 와. 살 안 되지? 안 죽였어. 나 모기도 못 죽여. 밥 먹고 있는 사람. 뭐 먹고 있니? 와, 저 스파게티
스파게티 안 먹은 지 몇 년인가? 너 최근에 먹었잖아, 미국 때. 스파게티 안 먹은 지 한 번. 나 안 먹어. 한 달 되지 않았어? 진짜? 안 먹었어. 먹어봐. 이게 진짜 꿀맛이야. 근데 연습생 때 저 스파게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잘하지. 밥 먹고 있어. 이미 먹었지롱. 몇 시인데 이미 먹었지? 9시. 그치, 먹어도 됐구나. 부대찌개 먹고 있어. 신전 떡볶이. 더 올리라고. 말 잘 듣네. 말 잘 들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제가 인기가요 끝나고 있던 디너쇼 이후에 진짜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맛있다. 어색하고 부끄럽고 민망하네. 왜?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네. 너무 주변에서 팬분들이 막 디너쇼 얘기 많이 해가지고. 디너쇼 해 맨날. 근데 또 괜히 디너쇼는 일요일날 저녁에 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요일날 저녁에 계속 스케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못한 거지. 그럼 중간에 켜서 해. 그래서 오늘 런치쇼를 한 거야. 아 그래? 약간 다른 느낌으로. 내 건데 왜 자꾸 먹는 거야? 응? 네 건이었어 진짜. 네 건이 확실히 있지. 같이 돈 내는 건데. 내 거. 그건 네 거. 같이 돈 내는 건데 네 건에 거였어. 같이 돈 내는 거잖아. 내가 사왔는지 회사 사준지 어떻게 알아? 회사 사줬겠지. 내가 편의점 사온 거거든. 거짓말 하지 마. 진짜거든? 내가 나랑 다 있는 거 같거든. 둘 중에 하나 아니거든? 둘 중에 하나잖아. 내가 사온 거거든? 거짓말 좀 하지 마. 너 안 거 아니야? 응? 나가. 아 내놔 내 거라고! 진짜 형을 돼가지고 진짜. 야 형이 좀 먹을 수도 있지. 좀 먹을 수는 있어. 다 먹으면 좀 속상하지. 조금밖에 없었어. 어쩌라고. 너 8살이야? 어쩌라고. 초등학생이냐고. 8살이야? 어 8살이다. 뿡뿡차리. 다 먹었어. 여러분 앨범이 이틀 남았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 의자랑 붙을 때 두고 와가지고 진짜 예스쿱스. 아 새끼손가락에 묻어있는 게 사인하다가 붙은 거고요. 네. 헤이 버디 기대돼.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살쪄요. 저 이제 슬슬 살 빼려고요. 오늘부터 뺄 거예요. 오늘부터 진짜로 딱 이거까지 먹고 뺄 거야. 이번 앨범 최애곡? 이번 앨범 최애곡은 물론 내가 지금 정한 게 좀 애매한 것 같아. 다 같이 듣고 생각해 보자. 그렇지. 지금 하여튼 내일부터지. 오늘은 TMI.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했어. 오늘 10시에 일어났거든. 근데 스케줄이 11시인 거야. 그러니까 1시간 빨리 일어난 거지. 스케줄 확인을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1시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다시 자니까 또 그 1시간을 제대로 못 잤어. 그래서 아침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무슨 말인지 알지? 또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얘기 좀 해줘. 응?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나 요즘 재밌는 얘기 듣는 게 너무 좋더라.
어제 독감 주사 맞았구나. 나도 맞았어 독감 주사. 조심해. 그거 아빠 아직 아파. 라면 하나 더 먹을까? 좀 그렇지. 야 진짜 내가 겉옷만 입는 게 취미가 아니라 이건 옷이야. 이게 겉옷이야? 알았어 내가 꽁꽁 싸매줄게. 꽁꽁 싸매줄게. 싸매지. 했지 내가 확실히. 내가 하고 있어? 들어. 문준휘지. 김치볶음밥 먹고 있구나. 응 먹을래? 아니 나 빨리 숙소 가서 그거 끓여. 또 뭐? 로스팡인데. 어? 그 냄새 나는 살구수. 아. 나 지금 갑자기 그거 먹고 싶어. 대단해. 명호랑 니도 그쪽에서 그 황문지 먹고 있어. 뭐? 중국 음식인데 약간. 찐따랑 비슷한 느낌? 약간 그런 음식이야. 그래서 먹고 싶은데? 어, 가서 뺏어 먹어. 디노 아마존이다 뭐 하러 가야 되는가? 내가 카메라 이렇게 두고 뺏어 먹으러 갔다 되는 건가? 어. 어? 아, 나 잠깐 버티고 있을게. 너. 어, 그래? 이리 와. 맛있어. 자, 이제 민규의 미라이 뺏겼습니다, 저는. 민규는 이제 멤버들 음식 뺏기러 간가 제가 민규의 방송 뺏기러 왔습니다. 최근에 날씨 추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입어야 돼요. 추워요. 네 맞아요. 이제 음식 이용해서 민규의 미라클 방송 뺏겼습니다. 네, 맛있겠다 김치볶음밥. 계란 빼먹으면 아니야. 나 이거 좋아해. 이 친구야 이 친구 이 친구랍니다. 근데 이렇게 화면이 날라가? 너 너무 낮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이거 더 높여. 내가 아까 이거 안 입었을 때 괜찮았거든. 어? 그러네. 그지? 이거 입으니까 날라가. 검은색 그 뭐지? 반사되면인가? 아닌가? 신기해. 왜 그래? 들어왔다가 왜 이래? 네 나는 이거보다는 이거 안에서 추가해도 돼. 이게 뭔데? 근데 이 닭이야? 어 닭 있는데 안에 목이 버섯 뭐 아~ 목이 그 뭐지 버섯도 추가하고 이제 말린 두부 다 추가해서 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직 밥 안 먹고 일단 밥 먹으러 갈게요. 밥 먹는다고 빨리 밥 먹어 가. 어 숙소 가서 먹으러 가요. 진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켜가지고 막상 끼고 나니까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냥 좋긴 좋은데. 요즘 요리 잘 안 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배달 음식들이 너무 잘 돼 있어. 내가 요리를 막 재료를 막 사가지고 뭐 하는 시간은 막 보다 그냥 시켜서 오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고 완성도 훨씬 높은데 약간 그래서 난 계속 음식 시켜먹는 음식만 찾게 되더라고.
다들 밥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닌 분들은 푹 쉬고 밥 먹고 낮잠 좀 잤으면 좋겠고. 나도 이거 먹고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서 낮잠 잘 거야. 낮잠 자고 나면 이따 저녁에 또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난 그 일을 열심히 할 거야. 나 아프지 말고. 그러니까 민규야, 그냥 한마디만 할게. 이번 뮤비 몇 세 이상이야? 이번 뮤비 몇 세 이상인지 모르지만 너는 볼 수 있을걸? 우리 캐럿들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형 촬영, 아형 촬영 재미있게 했지요. 제가 더 이상 말할 건 없지요. 그냥 보시면 되지요. 나 진짜 이럴라고 안 했거든. 근데 딱 진짜 이것까지만 먹고 나 진짜 갈 거야 집에. 진짜로 졸려 지금. 나 잠 와. 자, 민규야 과식하면 안 돼.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좀 먹는 거야.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여기에다가 김밥을 가지고 침착하게 부드럽게 김밥을 먹고 집에 가면 이제 숙소 방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낮잠을 싹 자면은 저녁 8시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탱탱 부어서 내가 누구지? 어? 이건 내가 아닌데?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지. 이거를 또 이렇게 민규스럽게 비벼줘요. 이렇게. 예, 뭔지 알죠? 그냥 막 대충 툭 가볍게 그냥 막 그냥 막 튀고 막 이래. 그 옆에 순간이가 아 형 이런단 말이야. 무시해. 그냥 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거 넣는 거지. 됐어 됐어. 머릿결이 생각보다 좋은데? 와 진짜 에스쿱스 새우만 다 먹었어. 에스쿱스 진짜 새우 그 다음에 멸치 마늘 베이컨 있었는데 새우만 딱 꼬리 두 개 남겨놓고 다 먹었어. 아 짜증나. 맞아, 이제 두 달 뒤면 21년이에요, 여러분.
1년? 21년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21년이 되잖아? 그러면 쿱스 형이 27살이야. 27. 윤정환이 27이라고 내년에. 큰일 난 거고. 나 25이야 이제. 어떡하냐. 25이 제일. 25이라고? 뭐? 2021년에 고등학교 가요? 나 25이고 우리 팬분들도 캐럿들도 분명히 진짜 그런 느낌을 느낀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를 되게 빠르게 느껴. 나는 요즘 진짜로요. 난 진짜 이 얼굴로 진짜 오래오래 가지고 이 얼굴로 유지하고 싶어. 달라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진짜 더 신기한 건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2021년에 7년 차야 이제 연차가.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된다. 나는 진짜 데뷔한 지 벌써 연차로 17년이 됐다고? 그렇대. 우리 7년 차네. 대박이다. 어떻게 하지? 됐다. 됐지? 됐죠? 됐어? 그쵸, 우리 이제 7년 차예요. 함께한 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하, 미쳤다. 보고 싶어, 다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 댓글을 읽어볼까? 세븐틴 콘서트 가는 게 누나 평생 소원이구나. 오늘 하는 하늘 바라고? 플라스틱 숟가락 안 좋아 수명 줄어들어. 참고할게. 아, 고잉스의 배드 블루 배드클루 비하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내가 고인셉 배드클루는 그거는 오로지 고인 세븐틴 PD 누나랑 형이 계획한 컨텐츠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는 진짜 하나도 몰랐고 내가 생각해도 나인 것 같은 거야. 뭐라고? 연기한 게 아니야. 나는 진짜 솔직했던 거야. 나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인 것 같은 거지. 약간 이거 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것도 되게 편집으로 잘 해주셨던 거고 고인세븐틴 제작진분들이 많은 컨텐츠 그 아예 스토리를 다 짜서 우리한테 역할을 주어주신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걸 한 거야. 근데 뭐 그게 되게 재밌게 편집이 돼서 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재밌었어. 근데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하자고 했거든 우리가.
다음에 했을 때는 약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아니야 또 몰라. 이게 알고 하면 그렇게 뻔뻔하게 내가 나야? 이거 못해. 왜냐면은 모르니까, 아니까 이미 그거는 무섭잖아. 근데 시크릿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고잉 세븐틴은 예의 목표편을 받겠지만 뭐 그런 건데 나는 스포하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머리색은 이게 머리색이 지금 내 머리색이 아니라 염색한 색에서 좀 빠진 색깔이야. 스쳐 일러 아주 뭐라고? 민규야 말처럼 어느 순간 나이를 빨리 먹는 기분이야. 우리 둘 다 남은 24살 잘 보내자. 그러장. 필터 꺼보라고? 못 꺼. 껐다며. 좋아. 껐어. 이 필터 끈 거야. 사람 같아 이제. 오빠 요즘 무슨 게임해? 게임? 나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요? 게임? 나 근데 핸드폰 카트라이더 해. 아 그다음에 슈아형이랑 찍은 화보가 또 있어요. 그 화보도 되게 재밌을 거고. 다음에 W 코리아 화보를 최근에 했는데 사진이 올라갔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촬영하는 내내 새로운 도전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래서 되게 굉장히 재밌는 촬영이었고 조금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했는데 또 화보인 만큼 되게 그걸 화보이니까 즐겼던 것 같아. 어쩌다 보니까 진짜 겉옷만 입고 화보를 찍었네. 뭐라고? 저 입에서 스포 나올 거라는 작은 기대를 한다. 내 입에서는 스포가 안 나와. 절대.
요즘은 드라마는 잘 안 보는 것 같고 요즘은 드라마 할 시간이 많이 없어. 드라마 볼 시간이야, 뭘 할 시간이야. 볼 시간이 많이 없고 요즘에는 진짜 그냥 활동 준비, 부가적인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이 비었을 때 잠깐이라도 만나고 싶더라고. 이제 슬슬 나는 브이라이브를 종료할 건데 이틀 있다가 이제 우리 앨범이 나오잖아. 그 앨범의 의미와 그 앨범에 담긴 노래들의 또 의미,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고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 적용이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앨범이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 사실. 그 모든 분들에게 또 모든 캐럿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이렇게라도 봐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보고 싶었어. 또 보고 싶으면 찾아올게. 아니 항상 보고 싶어. 항상 보고 싶지만 시간 있으면 찾아올게. 자고 싶어서 브이 끌 준비하는 듯? 그래 맞다, 자고 싶다. 근데 그래서 끄는 건 아니거든. 다들 잘 쉬고 아프지 말고 월요일날 연락할게. 새롭게 또 하루 또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날 내가 연락해주지.